네, 안녕하세요. 아싸TV 김찬용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럽에 잠깐 다녀왔죠. 오늘은 제가 유럽 아트투어, 이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다녀왔던 뭐 미술관과 갤러리 중에서 좀큰 미술관 위주로 여러분 유럽 가셨을 때좀 즐겁게 보시라고 몇몇 곳을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6개로 좀 뽑아왔는데요. 영국에서는 테이트 모던, 테이트 브리튼,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를 뽑았고요. 프랑스에서는 루브르, 오르세, 그리고 퐁피두 센터 이렇게 3개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역사 순서대로 보는 게 좋겠죠. 꼭이 순서대로 가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 순서상 루브르가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물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대가 뭐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 외에도 뭐 밀레나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건데요. 과거 키라의 박물관 여행으로 한번 직접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가서 그런지 낯설지 않더라고요. 정말 저의 직과가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기 때문에 모나리자 보면 내가 진짜 감동할까? 아, 난 감동 안할것 같은데 아, 혹시라도 감동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과 함께 갔는데 다행히 저는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나리자 실제로 보러 가시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보기 때문에 사람들에 치여서 사실 작품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오히려 딱 모나리자 반대편에 티치아노의 작품이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는 이 사진처럼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야, 얘도 대가인데 얜왜 이런 하대를 받아야 할까? 이런 좀 마음이 아픈 지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서 보시다 보면은 레드사호의 뗏목으로 유명한 제리코라는 인물의 작품이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런 작품으로 유명한 들라크루아 이런 대가들의 작품이 대규모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규모에서 주는 좀 압도감, 고전 미술들을 좀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루브르입니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각, 유물 모든 거다 보려면은 하루 종일 봐도 사실 불가능한 공간이죠. 포인트 위주로 일단 가볍게 방문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순서상으로 갔을 때는 오르세하고 내셔널 갤러리나 혹은 테이트 브리튼 이 3개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특히나 내셔널 갤러리하고 테이트 브리튼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 이후죠. 르네상스에서 인상주의 사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크, 로코코 작가 이름으로 좀 얘기해드리면 뭐 렘브란트나 혹은 루벤스나 프라고나르 막 이런 사람들 작품 주로 보실 수 있는 게이 내셔널 갤러리하고 테이트 브리튼입니다. 근데 영국에 있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이두곳 가셨을 때는 특히나 영국 국민 화가라고 소개되는 윌리엄 터너란 인물의 작품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전 특히 그 내셔널 갤러리 갔을 때는 그 전암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라는 터너의 작품이 있는데 또이 작품에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 아트 인사이드라는 그 채널 가시면은 제가 야심차게 이걸 처음으로 소개했다가 폭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겐 추억의 작품이라 약간 마음속으로 눈물지었죠. 윌리엄 터너가 미스터 터너란 영화가 있는데요. 자기 몸 배에 묶어놓고 눈보라치는 바다 보겠다고 막 직접 경험했던 사연이 소개되는데 그 사연으로 유명한 눈보라라는 이 터너의 대표작을 또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두 공간은 고전 미술 플러스 영국 미술 보는 공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르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인상주의 작품 제대로 볼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열광하고 많이 가서 그런지 거긴 아예 안내방송도 한국어로 나오고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까지 다 있더라고요. 딴 데는 없는데. 그만큼 인기 있는 공간이라서 시작은 아마 밀레, 쿠르베라고 얘기하는 사실주의 화가들부터 시작될 거고요. 그 외에 뭐 마네, 모네, 고흐, 고갱, 세라, 세잔 저희가 이 아싸TV로 소개해드린 작가 전부 다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마네의 그 전설적인 작품 풀바디의 점심 식사 그것도 있고요. 고흐 작품 중에서 우리 많이 좋아하는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요거하고 저희가 또 러빙 빈센트란 영화 겸또 전시도 추천해드렸었죠.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오마주처럼 등장하는 고흐의 자화상을 직접 볼수 있는 곳도 그 오르세입니다. 그래서 여긴 뭐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건 현대미술 파트라서 프랑스에서는 퐁피두 센터였고요. 영국에서는 테이트 모던이었는데요. 퐁피두 센터 같은 경우에도 5층에는 딱 인상주의 이후입니다. 뭐 마티스, 피카소, 이 야수파 입체파 라인부터 해서 칸딘스키나 뭐 잭슨 폴록, 로스코, 바넨 뉴먼, 앤디 워홀까지를 5층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한층 내려오시면은 훨씬 현대적인 작가들, 댄 플레빈이나 브루스 나우먼 이런 작가들 작품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그 테이트 무덤 가시면은 역시나 마티스나 추상 미술 작가들도 많이 볼수 있지만 역시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올라퍼 엘리아슨이나 훨씬 현대적인 작가들 작품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중앙에 터비노 이라는 그 천장 높은 공간에 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좀 참여형 예술을 대규모로 설치해 놓습니다. 방문하시면 그곳에서도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서 제가 해외 안 나가봐도 상관없다고 언뜻 강연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안 나가봐도 상관은 없어도 나가니까 뭐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분도 개인적으로 가셨을 때도 좀 직접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가을 그리고 앞으로도 월간 미술하고 아치앤트래블이라는 이 예술 여행 전문 업체에서 이 유럽 아트 투어 프로젝트를 계속 저와 함께 좀 진행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느라 여러분이 계속 새해 보셨던 건 작년 말에 제가 다 찍어놨던 거기 때문에 새해 처음 찍은 이 컨텐츠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